어라, 걔 누구야?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, 왜? 자식 놈 집에 애비가 돼서 찾아오는 게 이상한가? 그쪽이야말로 웬일이쇼? 아니, 사장집 딸내미가 왜 이런 데서 뭉개? 아, 그리고 20년 동안 헤어져 있던 동생이 찾아왔는데 언니가 돼서 이러고 막 다녀도 되나 몰라? 당장 나가.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?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? 나가!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. 이 아가씨가 겁대가리가 없어. 나! 네. 당신 같은 사람 하나도 구하나. 어린 자식을 학대하면서 나쁜 짓이나 시키고. 당신은 부모 자격도 없으니까 나가. 나가! 어디서 부모 자격? 너 한 번. 나! 이게 진짜. 지금 뭐 하는 거야? 두 번 다시 이 여자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? 여자한테 미쳐서 애비도 몰라보고 세상 말세다. 세상 말세. 아, 오케이. 어. 이제부터는 여기서 지내. 그 집엔 두 번 다시 찾아올 생각 말고. 여기가 어딘데요?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집.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아버지, 차민철 씨. 차민철, 기억해둬야겠다.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이면 나한테도 그렇잖아. 근데 왜 여길 두고 거기 있었어요? 물려받을 자신이 없었거든. 내가 한 게 없어서 걱정만 끼쳤지. 조필두가 양부모님을 찾아와서 해코지랄까 봐 늘 불안하기만 했지. 혼자 있을 수 있지. 여긴 아무도 못 찾아오니까. 같이 있어요.